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즈렛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낸책 이거 있죠?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영어 책 순한 맛. 이걸 이제 공부하려면 퀴즈렛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책 사용법 보면 발음 독학 영어 기초 영어 퀴즈렛 클래스 QR 코드가 있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퀴즈렛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지금 296명의 멤버가 이걸 공부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퀴즈렛을 처음에 블로그에 소개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퀴즈렛을 처음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퀴즈렛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퀴즈렛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목이, 퀴즈렛을 이용해서 단어 1000% 암기하고 넘어가기라고 되어 있죠. 이제 예전에 제가 2017년 2월에, 그러니까 한 3년 됐죠? 3년 전쯤에 퀴즈렛 사이트를 리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퀴즈렛 사용법은 그대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 퀴즈렛이 이거 제가 글 올린 이후로 되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뭐 버튼 위치도 다 다르고 기능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지금 2020년에 바뀐 퀴즈렛의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발음독학 영어에서는 퀴즈렛 클래스를 두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제가 좀 오래 운영한 클래스는 여기 발음토플, 발음독학 영어 클래스예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멤버 수가 조금 많죠. 179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출판한 책이랑 연관되는 이 다른 클래스도 하나 더 있어요.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영어책, 순한 맛, 기초 영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시리즈 첫 번째 책이랑 연결된 거고요. 지금 기초 영문법 처음 책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클래스 가입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미 중급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 원래 있던 클래스 있죠? 여기 보면은 책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호모데우스나 에듀케이티드, 최근에 나온 책들, 조금 수준 있는 책들 관련한 단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춰서 클래스에 가입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처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입하는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상단에 사인업을 눌러서 이제 뭐 가입을 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셔도 돼요. 저는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퀴즈렛 플러스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퀴즈렛은 원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입하기를 누르면 이제 바로 유료 플랜이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무료 계정 계속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무료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플러스를 사용하면 오프라인에서 액세스가 가능하고 광고가 안 보이고 뭐 이것저것 기능이 있긴 한데, 만약에 퀴즈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사용할 정도의 그런 기능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무료로 이제 무료 계정 계속 사용하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오면 여기 이제 기초 영문법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발음독학 영어 좀 오래된 클래스도 하나 있죠. 이 원하는 클래스에 여기 조인하기 보이시죠?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거.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시면 돼요. 여기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누르면 가입하기 리퀘스트가 가거든요. 이게 가입을 하면 뭐가 좋냐면 제가 새로운 단어 세트를 올릴 때 이메일로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퀘스트 보내신 다음에 제가 이제 로그인 뭐 매일매일 아니면 뭐 격일 정도로 퀴즈를 들어가서 전부 리퀘스트 승인하거든요. 여기 이제 리퀘스트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초 영문법은 단어 세트가 뭐다 올라온 상태고 뭐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기존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 2019년 8월이었는데 여기 이제 3월부터 다시 이제 활발하게 단어 세트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만약에 중급 이상이신 분들, 초중급 이상이신 분들이면 여기 리퀘스트를 꼭 넣어서 알람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퀘스트를 넣고 제가 승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리퀘스트를 넣으신 분들의 목록이 떠요. 제가 모두 수락을 누르면 이제 회원이 돼서 알람을 받아볼 수 있고요.
클래스 두 개 다 이제 모두 수락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여기 maybe 2 이 아이디였죠. 이게 이제 수락 모두 해서 이제 회원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클래스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기초영문법 책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명사편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측에 있는 페이지 수를 잘 보셔야 돼요. 페이지 18쪽에서 23쪽, 28쪽에서 31쪽 막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수랑 맞게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지금 언어 설정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언어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있는 세팅에 들어가서, 만약에 영어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어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 저는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언어 적용 되었죠? 이제 좌측에 보면은 내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클래스가 나와요. 여기 이제 책이랑 관련된 첫 번째 클래스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전부 한국말로 뜨죠.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낱말 카드, 학습하기, 주관식, 받아쓰기, 테스트, 카드 맞추기, 그래비티 이렇게 있어요. 밑에 이제 두 개는 뭐 카드 맞추기, 그래비티에서 뭐 위에서 단어가 떨어지면 빨리 막 이렇게 단어 맞는 거 이렇게 적어 넣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시간 나면은 해보면 재밌게 할 수 있고, 이 위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위에 있는 다섯 개 중에 적어도 두세 개 이상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일단 제가 낱말 카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제 낱말 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단어 첫 번째 카드부터 한국어 의미가 나오죠.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다음 카드로 지나가고요. 우리는 다음 카드를 볼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시작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1월 January 2월 February 3월 March 지금 한글이랑 영어랑 다 읽어주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학습하고 싶으면 그냥 왼쪽에 있는 시작하기를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고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미리 해놓고 싶다, 즐겨찾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우측에 있는 별표를 누르시면 돼요. 별표 후에 따로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7월도 별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별표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나중에 볼게요. 지금 여기 카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월로 다시 돌아갔어요. 왼쪽 화살표를 계속 눌러서 1월, 1월이 영어로 뭐지? 라고 생각해보고 뭔지 떠올랐으면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 카드를 누르시면 돼요. January. 카드가 넘어가죠. 카드가 넘어가면서 읽어주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쪽 클릭해서 February. 또 이렇게 넘어가죠. 한글을 클릭하면 영어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카드 보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뭐 왼쪽에 보면 순서를 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별표한 게 어디에 쓰이냐고 했죠. 별표한 것만 학습할 수도 있어요. 별표한 카드만 보기 이렇게 누르면 왼쪽에 보면 진행률이 2-2죠? 저희가 두 개만 골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뜨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학습이 충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뒤로 눌러서, 왼쪽 위에 있는 뒤로를 눌러서 이제 나가볼게요.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왔죠? 이제 낱말 카드를 누르면 아까 이제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낱말 카드에 한국말을 누르면 영어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 학습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퀴즈렛에서는 이제 학습하기 기능이 체크 하나, 체크 두 개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문제를 풀 때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그리고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 완전히 외웠다고 퀴즈렛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뭐 아주 완전히 외우고 싶다면 두 번째까지 가는 게 좋고, 시간이 없어서 뭐 빨리 넘어가야 한다면 체크 한 번 정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확인을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상단에 Sunday라고 되어 있고 1, 2, 3, 4번이 있어요. 제가 틀린 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러면 이제 학습이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입력한 답도 보여줘요. 옆에 이제 이걸 누르면 발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문제가 또 나와요. 만약에 맞히게 되면 정답입니다 라고 뜨고 이제 넘어가죠. 이것도 이것 중에 이제 맞추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하고 넘어가요. 계속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풀면 처음부터 끝까지 50개가 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잘라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맞춘 거는 이렇게 7개 해서 익숙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밑에 보면은 뭐 별표 한 것도 오른쪽에 뜨고 발음도 전부 다 들어볼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도 보여주죠. 남은 카드의 개수도 볼 수 있고요. 계속 하려면 이제 아무 키나 누르면 돼요. 이걸 누르면 일요일이라고 친 다음에 정답 눌러볼게요. 정답인 경우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객관식이 나와요. 주관식, 객관식 막 이렇게 계속 나오죠. 모를 경우에는 모르시겠어요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옆에 뭐 5pm sunset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정확히 적지 않았더라도 이제 알고만 있다면 정답으로 처리하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봐야 되냐면 창을 조금 내려가면 왼쪽 아래 옵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옵션은 아까랑 비슷하게 뭐 별표 한 카드만 볼 수 있고요. 답변, 영어, 한국어. 그러니까 답변을 영어로 받을지 한국어로 받을지 문제 유형, 뭐 아까 쓰기도 있고 뭐 객관식도 있고 그랬죠. 쓰기 문제, 영어로 입력할지 한국어로 입력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로 입력할 때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영어로 입력하는 게 편하면 이제 요거를 체크 해제한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제 오디오가 아까 안 나왔죠. 오디오를 켤지 끌지도 결정할 수 있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계속 풀면 돼요. 이제 이걸 풀면서 정답으로 처리할 거는 처리해가면서 쭉 풀어서 왼쪽에 보면 이제 8개 익숙함 돼 있고 완전히 외움 있죠. 이렇게 나는 완전히 외우고 싶다 이러면 모든 카드를 완전히 외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뭐 한 절반 정도만 익숙해져도 난 괜찮다 하면 카드가 여기에 간 상태에서 학습을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뒤로 나가서 다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주관식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주관식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뭐 별표한 카드만 할 수도 있고 오디오를 끄거나 켤 수 있고요. 답변을 내가 영어로 할지 한국어로 할지 뭐 이런 걸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세트는 카드가 뭐 52개라고 되어 있죠. 52개이기 때문에 52개를 풀게 되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정답이라고 뜨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볼 수 있어요. Weekday. Weekday.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만약에 답을 모르겠을 경우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르겠어요 누르면 이렇게 보여주죠. 이제 문제가 뭐였고 정답이 뭐고 이제 내가 정답을 한번 적어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달 정답이면 이렇게 정답 보이죠? 이렇게 해서 왼쪽에 보면 오답은 하나였고 정답이 두 개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정답으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이제 뒤로 다시 나가볼게요. 이제 나가면 내가 주관식을 몇 퍼센트 완료했는지 보여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 4% 내가 완료했다고 되어 있죠. 단어 외울 때는 낱말 카드 보고 학습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낱말 카드로 한번 쭉 훑은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주관식이에요. 특히 영어를 써보는 거 단어 암기할 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글로 뜻을 보고 그걸 영어로 적어보는 방식이에요. 이제 영작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게 머리에 가장 오래 남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주관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받아쓰기는 어떤 기능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디렉션이 나와요. 들은 내용을 입력하면 된대요. 왼쪽에 이제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Weekdays. 원하는 만큼 들려줘요. 내가 클릭하면 계속 들려줘요. Weekdays 라고 하죠. 밑에 뜻도 나오죠. 왼쪽에 있는 소리랑 밑에 있는 뜻을 두 개 다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정답. Morning. 만약에 오타를 내면요. Morning. 잠깐 보여주고 다시 적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적으면 넘어가요. 이것도 한번 틀려볼까요? Fall.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라운드가 있어요. 총 52개지만 여기 라운드에서는 7개를 본다고 하죠. 지금 세 문제 풀었고요. 진행률은 아직 0%예요. 조금 더 풀어볼까요? Fall. Yesterday. Summer. Evening. Monday. 이제 한 세트를 라운드를 넘어가면 이렇게 학습 현황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47개 여기 47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직 내가 하지 않은 거고요. 이건 내가 학습해서 올바른 정답을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0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외움. 아직 두 번까지 테스트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외운 건 하나도 없죠. 그 내려가면 이제 뭐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뭐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이걸 확인하면서 받아쓰기가 나중에 100%까지 진행돼서 모든 걸 다 동그라미 두 개 될 때까지 풀면 이제 단어가 거의 머리에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동그라미 하나만 채워도 되냐, 두 개만 해도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를 했던 주관식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주관식이랑 받아쓰기 이거 두 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들어가면 여기 이제 테스트는 꽤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뭐 주관식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짝맞추기 객관식 문제도 나오고요. 저희 뭐 학교에서 볼만한 그런 문제 단답형 문제도 나와요. 뭐 맞음 틀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기보다 이것까지 풀고 싶으면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 가르쳐 봤을 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좀 지쳐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이제 낱말 카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테스트 스스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주관식이랑 받아쓰기에서 좀 완벽하게 다진 다음에 다음 세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카드 맞추기나 그래비티는 어떤 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상단에 게임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시간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맞춰볼까요? 뜻이 딱 맞으면 사라져요. 그죠? 틀려볼게요. 빨간색 뜨죠? 이건 아니라고 뜨죠? 그리고 왼쪽에 얼마나 빨리 이걸 다 맞출 수 있는지. 이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게임이에요. 그래서 풀어보고 싶으면 여기서 카드 맞추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무슨 뜻이죠? 중력이란 뜻이죠. 이거 이제 시작하기 누르면 어떤 카드 내가 별표한 것만 볼지 아니면 난이도는 어떻게 할지 답변을 어떤 걸로 아니면 무작위로 할지 뭐 이거 정해서 할 수 있어요. 두 번 놓치면은 행성이 파괴된대요. 상단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죠? 이거 어떤 건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라지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보면 점수도 나오고 레벨도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볼게요. 이게 이제 부딪히면 그냥 내려갔죠.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방금 못 맞힌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서 넣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고, 왼쪽에 일시정지 뭐 재시작도 있고요. 다시 나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원하는 세트에 들어온 다음 낱말 카드를 보고 주관식과 받아쓰기를 한 다음에 다 했으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세트의 단어가 조금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죠? 몇 번 틀렸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직 정답이 확인되지 않은 애들은 물음표로 되어 있죠. 확실히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이제 혼자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나씩 보면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수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퀴즈렛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퀴즈렛을 사용한 결과를 저한테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100% 암기가 전부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봐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자주 틀리거나 몇 번 틀림 이런 게 이제 거의 없게 100% 암기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책을 처음부터까지 확실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책이나 원서를 보더라도 이제 단어를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학습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따로 클래스가 있거나 폴더가 있으면 여기 이제 폴더에 추가할 수 있어요. 뭐 클래스를 만들거나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추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링크를 알고 싶으면 여기 공유하기 눌러서 링크를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여기 세트를 다 학습했다 그래서 클래스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을 눌러서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총 클래스가 78세트라고 상단에 적혀 있죠. 이 책을 다 보려면 78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각 세트마다 단어 개수는 좀 다르죠. 상단에 이렇게 52개 단어, 42개, 55개, 49개 이렇게 단어 수 적혀 있으니까 이제 우측에 있는 페이지 참고하셔서 쭉쭉 풀어나가면 돼요. 지금 명사가 거의 책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관사가 거의 뭐 한 10개 정도? 그리고 형용사도 10개 정도, 형용사는 한 20개 되겠네요. 전치사가 또 그 다음에 길고, 동사는 좀 짧게 해서 이 마지막에 있는 39개 단어, 이게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 여기까지 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관식이랑 받아쓰기 공부를 확실히 하시면 이 책을 완벽하게 다 공부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영문법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발음독학 영어 세트에 들어와서 보고 있다 이러면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세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에 보면 똑같죠? 낱말 카드랑 주관식 받아쓰기 이렇게 세 개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어디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카드 클릭하면 바로 공부할 수 있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madrasa라고 돼 있죠? 이거 클릭하면 의미가 바로 뜨죠. 그리고 다음 단어로 여기서 넘어갈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소리 듣는 게 없는 것 같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낱말 카드 들어가서 학습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세트에 어떤 단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내려오면 쭉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즐겨찾기 있죠? 뭐 이렇게 별을 눌러놓으면 나중에 즐겨찾기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올라가면 별표 한 카드만 이렇게 따로 볼 수도 있고, 세트 정렬을 알파벳 순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원래 세트가 만들어진 순서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세트를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치사를 지금 보고 싶다면 여기 이제 전치사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치사가 들어간 게 쭉 나오죠. 근데 안에 있는 단어가 검색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세트의 이름이 검색되니까 챕터명을 여기에 적으면 이제 이 책은 바로 찾을 수 있고, 발음독학 영어 여기 세트에 있는 거는 제가 뭐 30일 챌린지를 하면서 다 정리했던 그런 단어 있죠. 뭐 더 기버 기억 전달자라든지 아니면 사피엔스도 했었죠. 그리고 잇 프레이 러브도 했죠. 잇 맞춰볼게요.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학습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두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나고요. 지금 기초 하시는 분들은 기초 클래스에서, 중급 이상인 분들은 원서 관련된 거 보시려면 이제 여기 클래스에 가입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뭐 질문이 있으면 여기 영상의 댓글에 남겨두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바로 들어와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토요일 라이브 하기 전에 찍는 거여서 이따가 라이브에서 볼 분들은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